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불닭볶음 탕면으로 만든 불닭볶음 탕면 죽입니다. 불닭볶음 탕면 죽으로 먹는 레시피가 햄하고 스위트콘 그리고 치즈, 김, 계란 이렇게 해 먹는 게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손 피부 이식 수술하고 왔는데 죽이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불닭볶음 탕면 죽으로 만들어 왔습니다. 이건 김장김치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요. 하나도 안 짜요. 이거 핵불닭 소스입니다.
소스 뿌린 게 훨씬 맛있어요. 오늘 이렇게 불닭볶음 탕면으로 만든 불닭볶음 탕면 죽 먹어봤는데요. 생각보다 양이 너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근데 사실 조금 싱거웠고 저는 핵불닭 소스 뿌리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